자, 우리 이전 시간에 패치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배웠으면 빨리 걔를 써먹어야지 우리 내가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 자, 빨리 써먹어 봅시다. 자, 여기는 이 코드를 이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저걸 열어봅시다. 요거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onClick이라고 하는 저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onClick에 여기 있는 것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패치 HTML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패치 API를 가져와서 붙여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에 원리를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요? 아, 이 패치 API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하면 서버에 접속해서 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원리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HTML이라고 적고,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부분은 똑같아요. 예, 아티클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선택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HTML 파일의 내용을 inner HTML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CSS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CSS로 바꾸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onClick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면, 자,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저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면 에러가 날 테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의 이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다 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예제에서는 이게 아주 우아한 방법은 아니지만 AJAX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하신 겁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 수업은 역시나 그냥 AJAX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도 목표지만 이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나가면서 AJAX를 적용한 그 싱글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부터 해봅시다. 축하드려요.